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직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주식 경제 채널 86번가입니다. 오늘은 비욘드 라이브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SM, 스트림 미디어, JYP, 네이버의 실적 보고서가 모두 나오면서 비욘드 라이브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료 측면에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지난 영상보다는 좀더 많은 부분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영상은 비욘드 라이브와 관련해서 이미 어느 정도의 이해도가 있으시다는 가정 하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을 좀더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86번가의 과거 영상을 먼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BLC의 지분율입니다. SM의 2분기 보고서를 보시면 SM EJ가 BLC 지분의 81.52% 보유한 것으로 나옵니다. SM의 계열회사 개통도에 다른 SM 계열사가 추가적으로 BLC 지분을 가진 곳은 없습니다. 즉, 아마도 BLC 설립 후 18.48%의 지분은 SM의 특수 관계자들이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JYP의 2분기 보고서를 보시면 보고 기간 후 사건으로 7월 22일 BLC 주식 13만 주를 1,300만 엔에 취득한 것으로 나옵니다. 13만 주 1,300만 엔이 어느 정도의 지분율을 의미하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10에서 15%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JYP가 투자한다는 곳은 스트림 미디어가 아니라 BLC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BLC 지분은 스트림 미디어가 약 65에서 70%, JYP가 약 10에서 15%, 나머지는 SM의 특수 관계자가 보유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SM이 BAC에 대해서도 5월 21일 주식 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62,100주로 JYP의 약 절반 정도입니다. 아마도 SM의 최고 경영진이 받아가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다음으로 SM EJ 플러스에 대해 8월 3일 3자 배정 유상 증자가 실시되었고, 이로 인하여 지분율이 69.93%로 감소하였다고 SM이 공시했습니다. 즉, 기사 내용처럼 네이버가 약 30%의 지분을 받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네이버에게는 너무 작은 규모의 투자였는지 2분기 공시 내용 중 보고 기간 후 사건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언론에 나온 대로 JYP와 네이버는 SM그룹에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JYP는 BLC에 직접, 네이버는 SM EJ 플러스에 직접 투자했습니다. 이 점까지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스트림 미디어 주주 입장에서는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주주로 인해 일부 희석이 발생한 점이 아쉽습니다. 물론, 아주 낮은 가능성으로 다른 외부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모로 보아 SM 최고 경영진과 특수 관계자가 받아갔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들과 한별을 탄 것이니 열심히 기업 가치를 키워나갈 것이란 점은 좋지만 지분율이 줄어든 점은 아쉬움입니다. 다음으로 비욘드 라이브 공연의 매출과 수익성입니다. SM은 2분기 공연 매출이 5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해외 공연 수수료가 이연되어 반영된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비욘드 라이브 공연의 매출인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규모로 볼때 이는 순매출로 인식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매출 100원이 발생하면 앱 수수료로 30%가 나가고 브이라이브에도 일정 부분 수수료가 나가게 됩니다. 아마도 브이라이브 쪽은 20에서 30%가량의 수수료가 나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총 매출 100원 발생 시 SM이 순매출로 49원에서 56원을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번 공연 매출 50억 원을 역산해 보면 총 매출 90에서 100억 원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관람료 3만 3천 원으로 나누어 보면 유료 접속자가 55에서 61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중으로 총 6회 공연이 있었고 한 아이디로 두 사람이 동시 접속 가능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총 관람객 수는 55에서 122만 명 정도였고 공연당 관람객 수는 9에서 20만 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야 끝판왕인 BTS의 접속자 수가 75만이었다고 하니
SM 가수들도 대단한 활약을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 마진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SM의 IR 자료를 보면 드림메이커 회사 설명에서 비욘드 라이브 공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인식이 우선 드림메이커를 통해서 발생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드림메이커는 SM그룹의 공연을 총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결정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BLC의 매출 인식은 어떻게 될지가 의문으로 남습니다. 가령 BLC가 우선 매출 인식 후 이를 드림메이커에 외주를 주는 형태로 가는 건지, 혹은 드림메이커가 매출 인식 후 BLC의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일종의 로열티 형태로 지급하게 되는 건지를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BLC의 매출과 이익은 2분기 기준으로 SM 재팬과 드림메이커에 귀속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일단 두 회사가 BEP 수준으로 적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회사는 각각 일본 비즈니스와 공연 비즈니스가 있는데 2분기에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고정비도 있기 때문에 적자가 꽤 나오는 게 합리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SM 재팬은 소폭 흑자, 드림메이커는 소폭 적자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물론 SM 재팬의 경우 팬클럽 수익이나 굿즈 수익이 일부 있었겠지만 아예 일본에 가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이는 매우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비욘드 라이브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BLC는 혁신적인 사업의 초기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관객을 끌어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굿즈 등 다양한 부가 수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JYP와 네이버가 실제 투자를 이미 집행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아쉬운 점은 수익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인데, 지금은 그보다는 신규 사업이 어떻게 더 성장해 갈지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빅히트 사업 설명회에서 8월 30일 세븐틴 온라인 팬미팅에서는 신기술이 많이 접목될 것이고, 10월 BTS 공연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이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BLC의 미래 방향성과 온라인 비즈니스의 잠재력을 여기서 또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BLG에서 개최할 향후 행사에서도 확인이 될 것이고요. 오늘 86번가에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영상 내용이 시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